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반석꽃 농장에 자라는 손님이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조롱박이라고 합니다. 조롱박. 조롱박을 심었는가? 집에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다 뭘 할까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이분이 조롱박을 따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 상태로 걸어놓고 뭐 디피도 좋겠지만 식물을 심고 싶다고 늘어지는 것을 구멍을 뚫지 않고 구멍 뚫으면 물이 새니까 구멍을 안 뚫고 어떻게 해서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니치솔로 인해서 막아진 데다가 니치솔 이용해서 이뭐 지금 오색마삭을 심었지 않습니까? 오색마삭이나 늘어지는 것, 뭐 스킨답스나 아이비나 뭐 호야나 그런 거 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 오색마삭을 니치솔을 이용해서 지금 심어서 지금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아둘라고 이분이 그래서 다섯 개를 일단 갖다 놨는데 하나를 팔았어요. 손님한테 손님이 이렇게 심어서 사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지금 4개가 있고 집에 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놓고 간다고 팔아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화초만 이렇게 팔고 이분 것 그러면 놓고 가보세요 하고 이렇게 나중에 하나 팔았고 나머지 또 팔면은 팔은 거 그대로 이분한테 돌려드려야 할것 같아요. 애쓴 것 같아요. 농민이고. 또한 농사지면서 부업으로 또한 또 이렇게 주업이 아니고 부업으로 이런 조롱박을 심어서 또 아이디어로 이렇게 우리 집에다 이렇게 맡겨놓고 갔습니다. 가게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은 이 조롱박만 이렇게 택배로 잘 싸가지고 넣어드립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제 사가게 하고요. 이렇게 또 심어놓고 걸어놓으니까 그 운치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도 있지만 화초를 막아진 데에다가 니치솔로 이렇게 심으니까 운치가 있습니다. 조롱박 여러분 앞에 좀 색달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해 드려요. 제 가게를 와서 여러 모습으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봅니다. 회원님들이 참 신기한 것을 많이 보고 가요. 이 바케스에 호야도 이렇게 매달은 것도 보시고 여러 모습으로 뭐 수염 틸란디스야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 이렇게 보면은 이게 멀리서 보면 이 가까운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그러잖아요. 호야 페트병에도 호야가 이렇게 가지가 물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뻗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비도 보면은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냄비에 심었던 이 점란이 너무 커서 아예 큰 데다가 제가 다시 옮겨 심었습니다. 바켓에다가 옮겨 심을 때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이파리가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옮겨 심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지 또뭐 게라니 자스민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크는 모습 블루스타도 수대에다가 블루스타 경장이 자리 잡고 새순이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화초들 크는 거 보면은 어떤 데는 야네들하고 말은 못하지만 이 반려식물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아요. 대화하는 것 같아요. 기분을 좋게 하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이러한 꽃을 보면서 또한 허브류 향기를 맡으면서 안정이 되어지고 이 반려식물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기정화랄지 공기정화 그 다음에 가습력과 겨울에 가면 갈수록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지잖아요. 환절기, 건조. 그래서 공기 정화, 가습 효과, 또 음이온, 전자파 흡수,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반려식물들을 키우면서 우리들에게 정신적, 심적,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해 봅니다. 잘 크고 있는 것들 자꾸 잘 커야 여러분들 니치소일 사가서 또한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프링 골플도 이렇게 뭐 율마도 단지에 여기도 단지에 이제 뭐 고무나무도 이제 뭐 단지에 이제 관음죽도 뭐 단지에 드라크도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잘 커야만이 우리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하죠. 기분도 좋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 신기해서 이제 조롱박에다가 조롱박 위에 오색마사기 주렁주렁 이렇게 있음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화초 설명하면서 조롱박 이렇게 찍어서 설명하다가 지금 화원에 있는 것이 모양 저 모양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냄비에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얘는 조그마한 거 심었는데 이 냄비에도 냄비 구멍 바가지인데 바가지에다가 냄비 아스파라거스도 굉장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더 이렇게 소개하면은 전에 뭐 호야도 잘 크고 있고 블루스타 스토키 뭐 이거 페트병에 이거 유칼립투스 이렇게 보면은 뭐 샤샤 뭐 테이블 트리안 이제 이렇게 율마 뭐 스킨다스는 엄청 잘 밑으로 뻗었습니다. 땅이 다 버려요. 이제 굉장히 잘 커요. 로즈마리도 여러분들 잘 크고 있는 모습 트리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찍을 때마다 진열해 놨습니다. 손님들 오면은 설명해 드려요. 유튜브 하나하나 찍은 것 이쪽으로 진열했고 잘 크고 있다는 것 설명해 드려요. 이렇게 여러분의 좀 이렇게 기둥에다가도 보면은 호야도 걸어놨지. 호야 블루스타니 아이비니 이렇게 DP를 해놨습니다. 고무나무도 저 위에 아이비도 찜통에 이렇게 무럭무럭 엄청 이렇게 더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옮긴 뒤로 더 영양분도 좋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여튼 이 시간에 호접란도 이제 그 포장해서 보내면 꽃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꽃 없는 거 보내라고 하더만 그냥 있는 거 보내도 떨어져도 이해하시라고 그래도 보내달라고 해서 호접란도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호접란 이렇게 꽃이 있는 상태는 포장을 하지만 꽃이 상처나겠지 꽃을 보기 위해서인데 근데 이제 이 꽃을 보고 잘 키워서 이 다음에 또 보신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택배로 이렇게 보내곤 했죠. 그래서 내일 또뭐택 저기 뭐냐 주문한 내 나가려고 이제 뭐 여인초 이게 쌍으로 또한 테이블에다도 아침에 3개 이렇게 배달을 하려고 준비해 놓고 준비하는 도중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눈요기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이 자유롭지가 못하지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잡히고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한 코로나 잘 이렇게 관리하시고 있어서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